문학이 삶이 되어야 행복하다. 문학박사 선선미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에게 독서교육 시키지 마라. 독서교육 하지 마세요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뭐지? 독서를 하면은 인성 바르고 EQ, IQ가 쏙쏙 자란 아이로 성장한다는데 독서교육을 왜 하지 말라고 하지? 하고 생각하셨죠? 제가 독서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설프게 하거나 너무 강압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 독서를 아이들이 공부로 생각해버려서 오히려 독서 교육이 독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독서 교육을 하지 마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독서 교육 해야죠. 자, 독서 교육이 목표가 중요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독서 교육할 때 혹시 어떤 목표로 독서 교육을 강조하시고 독서 교육을 하시려고 생각하셨죠? 어떤 목표로 독서 교육을 하지? 네. 혹시 독서 교육을 공부 잘하는 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진짜 독서 교육 하지 마세요. 독서 교육은 일단 목표가 그 아이가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주체로 당당하게 설수 있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그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독서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해야 될까? 참 쉬운 방법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려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진짜 쉬운 거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리모컨을 들고 있잖아요. 리모컨. 한 손에는 책을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벼운 책은 리모컨하고 같이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책을 리모컨에 받침대로 딱 놔두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볼 때에 책을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 10분 정도 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책 들고 있거나, 또 아이들이 되게 어릴 때는 이런 전래동화책을 들고 있고요. 힘센 엄마, 아빠는 좀 두꺼운 책을 이렇게 들고 텔레비전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책을 놀이처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책한권 들었다가 같이 들고 있는 거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리모컨 들고 책 들고 10분 정도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가 뭔데 이렇게 독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을 들고 다녔어요. 제이네요라든가 삼국지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계속 책을 그냥 들고 다녔는데, 결혼을 일찍 해서 26세 첫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연달아서 28에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왜 이렇게 책이 재밌는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책을 보는 거예요. 그때 또뭐 공부하는 게 하나 있어서 계속해서 그 아기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책을 보고 있으면 큰아이가 와서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당기고, 둘째 아이가 뻘뻘 기어와서, 둘째 아이가 아직 마르지도 않는 축축한 손으로 제 책장을 막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때를 쓰면서 왜 우리를 안 보고 책을 보고 있을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저게 뭐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해서 결국 한 서너 살이 돼서부터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놀고, 그 이후에 한 7살쯤 돼서부터는 책을 되게 잘 읽는 아이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 공부를 바로 잘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아이들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조금 해서, 큰아이는 한의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가고, 작은 애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사범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큰아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애가 한의대학을 갈 만큼만 성적은 아닌데 한의대학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했다. 그 애가 책을 참 많이 읽은 아이여서 그게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재수를 했지만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국어 선생님이 시 쓰는 분이라서 오다가도 한 번씩 뵙게 되는데 그분도 역시 별로 대학을 갈 성적은 아닌데 생각을 해보니 그 애가 책을 참 많이 읽은 아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 읽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할수 있는 폼이 길러져요. 책을, 이한 권의 책을 100% 이해를 못하고 10%밖에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공부를 할수 있는 폼이 길러지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폼이 길러지는 거예요. 붕어빵 틀에서 붕어가 나오죠.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나오죠. 또 국화빵 틀에서 국화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폼이 중요해요. 엉덩이 힘을 먼저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독서 교육을 한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에게 책을 읽으러 오는 아이들 중에서 뭐 애들 학원 많이 다니고 공부 계속 그 사교육에 의존하는 아이들은 제외하고 책 읽기를 집중적으로 책 읽기만 순수하게 했던 아이들이 한몇명 정도가 부산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고 또 국립대를 간 아이들에 보면은 이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책을 읽으면 저는 일단은 책을 앞에 갖다 놓고 애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냥 사사로운 이야기 나누어요. 반드시 책을 앞에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제가 책을 먼저 읽어요. 그냥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그렇게 책 읽기가 완성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책을 한 권을 딱 주어지면 3일이 걸리든 4일이 걸리든 책의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끝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책의 마지막 장까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 포인트도 작고 책도 두꺼운데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끝까지 다 읽어? 그랬더니 다 이해가 되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책 읽는 아이들의 대답이 아니요, 아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책을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책을 읽는 거예요. 라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아이들이 점차적인 즐거운 책 읽기를 통해서 책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보는 그 끈기가 길러지는 거예요. 책 읽는 폼이 완성된 거예요. 이책 읽기의 폼이 완성되면 어떤 책이 주어지든 이해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책을 잘 읽는 아이가 되는 이렇게 폼이 먼저 잡히고 폼이 먼저 잡혀서 책 읽기가 되는 아이들의 독후 활동은 엄청 쉬워요. 독후 감상문을 쓰게 하고 논술문을 쓰게 하고 독서 토론을 하게 하는 것은 1시간만 해도 가능해요. 책 읽기를 잘못 접근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려서 안될 수도 있고 평생 책을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폼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영상을 정리하자면 지금 당장 엄마 아빠가 집에서 리모컨이나 휴대폰을 들고 있을 때 책을 한 권을 들고 있는다는 거. 읽지 않더라도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태도와 폼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태도로 연결됩니다. 독후 활동은 쉽게 할수 있거든요. 이 영상의 구독, 좋아요의 반응을 보면서 독후 활동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다음 영상은 결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